처음에 숙제를 안 해오면 여기 학원 앞 사거리에서 능지 추천해 버릴 테니까 꼭 키워도록 해. 알았지? 능지 추천이 뭔지 알지? 몰라? 사극 안 봤어? 사극? 능지 추천 몰라? 능지 추천 몰라? 뭐 사지를 송한테 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능지처참이잖아. 능지처참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꼭 키워도록 해. 알았지?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점수 안 나와도 돼. 점수 안 나오고 등급 안 나와도 돼. 안 나와도 된다고. 성실은 하자. 알았지? 성실은 합시다. 오케이? 세뱃돈 많이 받았냐? 안 받았어? 인사 드리러 안 갔어? 갔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자, 볼게요. 자,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있지. 자, 결국 genetic code itself 유전적 코드 그 자체에 대하고 여기에 대시가 붙었지. 그럼 얘는 뭐가 됐어, 선생님? 수식어 부겠지. 유전적 코드는 어떤 뭐래요? 사전과 같은 거래요. 어떤 사전과 같은 거야? 모든 유전자들이 해석되어지는 사전과 같은 이런 유전적 코드는요, is the same 동일합니다. 뭐에 거쳐서요? All living creatures,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도 동일하대요. 어떤 that have ever been looking at, 이때까지 발견되어져 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looking이 아시겠지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looked at로 바꿔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때 이 look은 생명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거니까 능동의 개념이 아니라 수동의 개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looked at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자, what is the fact beyond all doubt? 됐지? 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is입니다. 자, 이때 생략된 건 뭐였지? 명사절 접속사 대시였지. 어떤 우리가 share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종이 못 적는데 예를 들어 밑에 거를 채우지 못해.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야? 그들의 조상이 모든 종들과 뭐를요? 어떤 동물과 식물들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뭐를? 지구상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조상이 share A with B라고 얘기했었죠? A를 B와 공유하다 라고 해서 이두어라는 전치사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형태 좀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Few philosophers. 자, Few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겠지? 부정문구를 해석하겠지? 어떠한 모두요? 철학자도요? Would deny. 부인하나야? 부인하지 않을 거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래? 인정할 거예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뭐를요? 대절 이하를요? 뭐야? 인간이죠? 인간은 뭐하네요? To great extent, 어느 정도 뭐하다라는 것을 역사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에요. 그리고 뭐야? 대절이 나오고 We inherit, 우리가 물려줍니다. 이런 것들을 뭘로부터, 어떤 것부터? 과거로부터 물려받고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미래 세대에게 전수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 명사적인 업구들이라 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 좀 있었죠. 자, 명사, 대명사, 명사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시작되는 애들을 갖다가 명사구라 했었지. 또 투부정사, 동명사 같은 애들, 또 명사절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형용사절도 형용사,
형용사고, 외서투 부정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GPP 이런 것도 있었고요. 형용사 전 이제 이런 것도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해왔나 보네. 이거 암기 안 되면 문제 못 풀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다음 시간 데일리 테스트 때도 그대로 낼 테니까 그때 못 맞추면 진짜 스펠링 하나도 한 대씩 때릴 거야. 알았어? 웃지마 임마. 외웠어야지. 알았지? 반드시 암기해오세요. 답지는 다 받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뭐야 올림푸스 켜볼게요. 답지 안 받았냐? 여기 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올림푸스 켜볼게요. 자 여기 봤어요? 했어요? 이거 맞죠? 에너지시스 이과 맞죠? 보이죠? 잘 보이지? 자 그러면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해석을 해봅시다. 아셨죠? 자 동혁이부터 해석해봐. 우리는 항상 뻘인가 장기간의 변화를 움직이게 되는 왜냐하면 그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지혜. 실수적으로 습관을 세웁니다. 아, 하나 더 해보자. 우리는 한번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습관들을 생각된다. 뭘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지, 정훈이. 만약 당신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단지 이 너의 손목시계 다른 손으로 옮기는 것에 옮겨봐라 이 말이겠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현수 그것이 사소한 차이를 만들지 않을지 On which hand 어느 손에 It is worn 찾는지 유. 찾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너가 찾는다는 것을 뭐를? 아, 알았지 않게. 뭐를? 더 체인지. 그렇지. 그리고 너는 신이요. 느껴질 것이다. 숨 마시고 보신다. 자, 그 다음에 동혁이 시계를 원래 위치로 두르면 너는 편안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혜 How much more so it is significant? 자 여기 좀 어렵지? 연선이 해석해줄게 이따가. 자 그 다음 마지막 정원이 해보자. 그것은 쉽습니다. 형상화. 왜 몇몇 사람들이 고려하는지.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오케이, 일단 볼게요. 자, 자 우선은 정답 몇 번이었어요? 이 4번이었죠? 사람들은 뭐예요? 습관화된 행동에 불편함을 느낄 때, 습관화된 행동을 바꿀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게 정답의 4번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보자.
we 우리는요 always reluctant to 항상 모호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to make long-term changes 뭐야? 장기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꺼려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can be uncomfortable 걔네들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are reluctant to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are reluctant to 자, 밑줄 그었어요? 자, be reluctant to 하면요 무엇을 꺼려하다 라는 수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을 꺼려하다 얘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얘랑 비슷한 동의어 중 하나로 우리 뭐가 알겠냐면 be hesitated to 라는 애도 있어요 자, hesitate란 단어는요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주저하다 라는 뜻인데 뭔가 하는 것을 주저한다 라는 거 좋아한다 라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두 길이가 비슷한 의미로 쓰이니까 좀 주의하세요 자, 그 두 번째 텀에다 한번 밑줄 봅시다 텀 자, 이 텀이라는 단어가 수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 텀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텀이 명사로 쓰이면 어떤 기간이란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간 두 번째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학기라는 뜻도 있어요 뭐 있다고요? 학기, 1학기, 2학기, 2학기, 학기 자, 세 번째 세 번째 애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 이런 뜻도 있고요 네 번째 뭐 또 있냐면요 자 얘는요 용어라는 뜻도 있어요 뭐 또 있다고요 용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얘는 조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텀이 이 다섯 가지 뜻으로도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때는 장기간의 변화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꺼려한대요 장기간의 변화를 왜냐하면 그것이 뭐하기 때문이야? uncomfortable 뭐야? 불편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야? 이 글의 주제문 메인 센텐스가 되니까 이 문장만 보고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는요 아입니다 essentially creation 본질적인 생명체입니다 뭐의 생명체야? of habit 습관의 생명체입니다 자 그러면 change 이 변화라는 거는 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야? habit이라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change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을 준대? uncomfortable한 뭘 감정을 주지? 불편한 감정을 주겠지 근데 우리는 당연히 habit, 습관을 통해서 뭘 느끼겠니? 편안함을 느끼겠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comfortable한 감정을 느끼겠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는요 two things, 어떤 것을 합니다 a certain way, 뭐야? 특정한 방식으로요 and 그리고요 우리의 습관은 become 됩니다. 뭐 하게 된대요? Integrated into. 자, integrated into 무슨 뜻이야? 무엇으로 통합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무엇으로 통합되다. 뭘로 통합된대요? 우리의 행동으로 통합되게 됩니다. If 만약에 you 너가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가 있다면 의문점이 있다면 처음에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거 뭐겠어요? 앞에 나온 3번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just transfer 단순히 바꿔보세요 뭐를요? 너의 손목시계를 어디 쪽에 나가요? 반대쪽에 나가요 even though 자 even though에다 세모 even though even though 뜻이 뭐죠? even though 뜻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품사 뭐야? 접속사에서 뒤에 주어 동사 문장 나와야 돼요 even though 동의어 뭐 있을까?
첫 번째 도 있고요. 두 번째 뭐 있죠? 입은 if 있고요. 세 번째 뭐 있죠? 올도구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예요. 자, 비로 it should not make 그것이 만들지 않아야 할지라도 뭐를요? slightest difference 뭐야? 미묘한 차이를요. 어떤 차이야? 본이치부터 설명해 주지. 자, 어떤 손에 그것을 찾는지 할지라도요. You will soon find that. 당신은 곧 뭐 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얘들아, find가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알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자, 근데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 어떤 동사 다음에 갑자기 대시 나오면 얘는 뭐라 했어, 쌤이? 명사절 접속사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주어 동사 하는 것이야. 뭐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래요? You are very aware of. 너가 매우 잘 aware of.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그 변화를. 오케이? And 그리고 it 그것은요. 이때 이시 가리킨 건 뭐겠어요? 그 변화겠죠. 그 변화는요. May even feel 심지어 느껴질 거예요. 뭐하게 느껴져요? Cumbersome 뭐야? 삼가시거나 awkward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첫 번째 aware of예요. 뭐라고요? aware of. be aware 하면은요 무엇 무엇을 인지하다 알다라는 수거예요. 근데 얘 뒤에는요 크게 두 가지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of라는 전치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of라는 전치사가 나올 경우에는 앞에 뒤에 명사나 ing를 써주면 돼요. 근데 that이라는 접속사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 뒤에 반드시 뭘 써줘야 돼요? 주어 동사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형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Returning the watch to its usual place bring back a feeling of comfort 했지? 자, 6번 문장이 주어와 동사 어디야? 얘들아 어디야? 자, returning부터 어디까지가? place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bring back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지. return은 무슨 뜻이야? 돌리다, 되돌리다 라는 동사지. 근데 여기에 뭐 붙였어? ing 붙였으니까 되돌리는 것 하고 생각해줘야 하겠지. 뭐야? 손목시계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은 오케이? bring back 뭐야? 다시 가져다 줍니다. 뭘 가져다 준다는 거야? A feeling of comfort 뭐야? 편안한 감정을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If feelings of comfort accompany so minor alteration 있지? 만약 뭐 한다면 불편한 감정이 accompany 자, accompany 무슨 뜻이니 얘들아? 동반하다라는 동사야. 뭐라고? 동반하다. 동반한다면요. 뭐를요? So minor. 뭐야? 너무 사소한 뭐야? 변화를 동반한다면. 자,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사소한 변화에도 불편한 감정을 동반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사소한 감정이라는 변화가 뭐 있어? 손목시계를 바꾸는 거 말하겠지. 그리고 주의할 거. alteration도 주의하세요. 자, 원래요. alter라는요. 동사로 바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의 동의어가 되냐면 change라는 동사의 동의어가 돼요. 근데 뒤에 ation이 붙었으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자, 한다면 how much more so with significant behavior change 알겠지? 자, 그러면
significant behavior change 이지 중요한 행동의 변화에서는요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지. 그치?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it is easy. 자, 그것은 쉬워요. 뭐 하는 게 쉽지? To imagine. 상상하는 것은 쉽습니다. Why? 왜?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consider, 생각하는지 변화를 사실상 참을 수 없다고. 오케이?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첫 번째, 인쇄다 동그라미. 두 번째, to부터 intolerable에다가 대괄호 한번 쳐봐. 자, 이거 무슨 용법이야? 이 to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지. 자, to 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오지. 근데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 적어져? 길어지지. 해석이 어려워져, 쉬워져? 어려워지지.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앞에 가짜 주어 뭐 써주고, 이슬 써주고, 동사를 써주고,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를 어디로? 뒤로 이렇게 빼주지. 그치? 자, 그래서 말했어. 상상하는 것은 쉽대. 근데 뭘 상상해? Y가 나왔지. 얘들아, 선생님 말했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애들이 나와? 명사적인 애들이 나오니까 명사절도 나올 수 있냐? 없냐? 있지.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준 것 중에 명사절 중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었는데 기억나니? 그럼 이거 뭐겠어? Y부터 tolerable까지는 imagine에 뭐가 되는 거야? 목적 뭐가 되는 거야? 상상하는 것을 쉬워요. 왜?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consider 생각하는지 자, consider 동그라미 consider라는 애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consider라는 애는요 3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문장에서 5형식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consider가 몇 형식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뒤에 나올 수 있는 형태들이 조금 달라져요. 오케이? consider가 3형식으로 쓰일 때 얘는 무조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뭐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consider가 3형식이 아닌 5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합니다. 그럼 이때 나온 consider는 몇 형식으로 쓰인 거겠어? 5형식으로 쓰인 거겠지. 사람들은 생각해요. change 변화를 사실상 뭐하다고? intolerable 참을 수 없다고. A, B, L이 겹치면 다 뭐가 돼? 형, 용사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때 형용사 intolerable이 나온 거야. tolerable 하면은 참을 수 있는 이란 형용사야. 그치? 근데 앞에 뭐가 붙었지 지금? I, N이 붙었지. I, N이 붙으면 무슨 뜻이야? 반대 의미가 되니까 참을 수 없는 이라고 해서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change, 변화를 꺼려한다 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이 change를 다른 단어로 paraphrasing 해줬는데 뭘로 paraphrasing 해줬어? change하고 똑같은 뜻이 뭐 있었지? alteration 이라고 표현했지. 변화, change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었냐? 얘들아? 정답 몇 번이야? 정답 2번이지. 타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돌아봐라. 이 부분이 분들의 뭐였어요?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씩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혜부터 해석을 해보자. 뭐해? 1번, 1번. 프레피스 1번. 아... 왜 2번에 화장됐잖아. 네. 어느 날 내 자동차를 운전할 동안 나는 알아챘다. 일들을 잘못했었어. 응? 그 위에 모든 다른 차들을... 자, 그 다음에 정훈이. 한 차는 미등이 꺼져 있고 한 차는 소모를 했다. 검은 연기에 미관에서 그리고 또 다른 차, 한 차는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았다. 자, 그 다음에 현수.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만약 이것 대비 내 차를 망가뜨려. 나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다. 나는 운전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혁이. 나 또한 미등이 나갔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지혜. 우리는 운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머리 뒤에 우리는 보지 못한다.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자, 그 다음 거. 하지만 우리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의식과 어떤 것을 세우나요? 어떤 것이요? 발생되어진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배우는 배운 경험들. 자, 그 다음에 현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된 부정을 보호하는 것을 대신에 먼저 봐라, 용면을. 만약 너가 흔적을 가지고 너가 다른 이들의 끔찍함을 인지한. 오케이, 잘했어요. 자, 우선은 보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딱 2분 줄게요. 2분. 이 문장에 있는 주어 동사 전부 다 찾아내세요. 이 글에 있는 주어 동사 전부 다 찾아내세요. 구문문서 풀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해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선생님 2분 뒤에 정확하게 물어볼 거야. 전부 다 알았지? 빨리 찾아봐.
다 했지? 자, 보자. 1번 문장 주어 동사 어디야 얘들아? 아리가 주어. 동사는 여기. 형식은 외형식인 것 같아. 이거 물어볼 줄 몰랐지. 삼형식이야, 삼형식. 자, 잘 들어. 자,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이거는. 접속사 나오고, 주어동사 문장 나오고, 콤마가 나와. 다시 주어동사 문장이 나왔다. 쳐보자. 왜 이 콤마를 중심으로 선생님 앞에 문장이 중요하댔어? 뒤에 문장이 중요했어? 뒤에 문장이 중요하댔지. 예를 갖다 우리 뭐라 한댔지? 주, 절이라는 데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뭐라 있었지? 부사, 절이라 있었지. 야, 절은, 선생님, 문장을 절이라 있었지. 그치? 그러면 절을 뭘로 바꿀 수도 있어, 얘들아? 구로 바꿀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바꿀대? 접속사를 없애고, 이 주어랑 이 주어랑 같을 때 이 주어를 없애고, 얘랑 시제 같을 때 얘를 뭘로 바꾸지? ing로 바꾸지? 그래서 이거 v, ing, 콤마, 주어, 동사 하면 얘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하나의 뭐가 돼? 부사, 부가 되고, 우리 다른 말로 얘를 뭐라 하지? 분사, 부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왔어? 자, 근데 분사 부분은 대체적으로 접속사를 생략을 하지. 근데 가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써주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뭐냐면 이 접속사의 의미를 조금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해했어?